오늘 어떤 간증 4345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종교단체이죠.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 때에 젖어서 정치색을 피며 뛰면서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가 만연해 있을 때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광화문으로 뛰어나가서 뭐 현 정부 뭐 규탄하고 뭐 자기 뜻에 안 맞는 대통령이 됐다고 그냥 모든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나가라고 탄핵한다고 별짓을 다 했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정 정치를 하실 때 선지자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방법으로서 직접 그 세상 왕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세상 사람한테 전할 때는 그 말을 영적인 것이 열려 있지 않아서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이라든지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조르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 말을 하나님께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겉모습이 준수하고 체격도 크고 잘생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게 되고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삼으시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을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었고 또 이제 사울을 폐하시려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것도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제 오산리 기도원을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오산리 기도원에 갔다가 저녁에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도착하고 막 이런 식의 생활을 많이 했던 때 기도굴에 가서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파주죠. 파주에서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로 들려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가려고 그 이제 기도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난데없이 허공에가 황금 주전자 알라딘 요술레프처럼 생긴 아이들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황금으로 된 주전자가 손하고 주전자만 하늘의 허공에 마치 등불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위에 허공에가 살아 하얀 손하고 이 주전자만 이렇게 허공에가 떠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가. 난데없이 그 주전자를 든 흰 손이 보이고 그 주전자가 내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물이 내 머리 정수리를 타고 올라와서 팔뚝에가 이렇게 흘러서 내 몸을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 물을 보니까 그 팔뚝이 번질번질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니스칠한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물이 아니고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기 성경에서 뭐 머리에 뭐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는 그때는 그 성경 지식이 그렇게 퍽 많지도 않았을 때고 신학을 안 할 때니까 머리에다 그 기름을 이렇게 물을 붓는 줄 알았더니 그 물이 팔뚝을 머리에서 흘러서 내 팔뚝을 타고 내려갈 때 보니까 팔이 번들번들한 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신학을 하면서 여러 이제 그 간증거리로 이제 우리 신학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신학 동기는 당장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딱 자기를 안수를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같은 동기끼리 무슨 안수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고 거절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성경에서 아 왕으로 세우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 기억은 단 한 번의 기억이지만 오랫동안 어제 한 것처럼 생생해요. 그것이 허공에 떠서 내 머리에 딱 물을 붓더니 그게 저기 그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는 이 팔뚝에가 팔뚝으로 흐르는데 그 팔뚝 이렇게 어깨를 흘려서 팔뚝으로 흐르는데 그 팔뚝이 번질번질했던 거.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기름이 아니 그 물이 아니고 기름이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게 지시하십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그 가족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 금한 것이죠. 이건 절대 이런 무당 백수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것은 이스라엘에 물을 짝 없어서 무당 백수를 찾아가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바로 죽입니다. 이게 사울은 제사장이 나단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도착하지 않자 사울이 제사장 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불을 켰어요. 이것도 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죄죠. 또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이겼는데 만약에 승리를 할 경우에는 승리를 하거든 거기에 그 전리품을 전부 불살해라 전멸해라 네 가져오지 말고 전부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살찐 뭐 양이나 소 암소 같은 건 아까우니까 진멸하기를 싫어하고 그걸 갖고 챙기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신 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온 가족을 죽이시죠.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왕으로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시켜서 기름 붓게 하셨지만 세상 왕을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만이 그 정치의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뒤를 이은 다윗은 하나님 중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폐위하시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성경 속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왕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인간이 뭐 피하자 뭐 탄핵하자 이런 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지옥하고 천국을 본 사람은 지옥에가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쇠창살에 묶여 있어가지고 대여섯 가지 고문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범이라든지 이 정치범들이 정치인들이 살인자 보다 더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치인들이 악한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 나라마다 여러 종교가 존재하고 하나님 법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한 이들 중에 최고의 신이신 것입니다. 창조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현실 정치와 충돌하여 세상적인 싸움과 다툼과 패거리로 몰려가 규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끌어내리려 하고 그것을 탄핵하자라고 그런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를 하시다가 인간의 왕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인간과 인간의 왕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역대 왕조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사울이 그렇고 다윗, 솔로몬,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등 이방의 왕들의 정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같은 것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 태어날 다른 나라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풀어주고 이 성전 지을 건축에 모든 재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 바벨론을 통일해서 저기 전쟁에서 이긴 다리오 왕이 그 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이 다리오란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저기 바벨론을 통합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다리오 왕이 그대로 했잖아요.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니 자기 부모도 태어나기 전 일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언은 놀라운 것이죠. 다른 나라의 왕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현실 정치에도 여전히 그 2000년 전처럼 역사하고 계시지만 무당이나 백수나 가짜 목사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양 거짓 선지자처럼 정치계에서 악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인간이 마귀 사탄이 그런 짓을 하고 정치에 꾸덕이고 못된 짓을 하는 걸 봤어요. 성경은 마지막에 666이 나타나면 세상은 멸망의 날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결국 666이 누구예요? 그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그 때처럼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며 그 기근과 화산 폭발과 음란이 극에 달하고 저기 여러 가지 성 소수자들이 이런 득세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는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멸망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지옥의 가장 혹독한 대여섯 가지 고문 기구의 철평상에 묶여서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인과 전쟁범과 살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을 한번 구경한 사람이면 보통 동굴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뭐 이무기가 몸을 뚱뚱 물어서 흙탕물에 집었다 던졌다 하는 것은 그건 양호한 징벌이에요. 그러나 새 청사례가 사지가 다 묶인 채로 거기서 유황불이 지나가고 도끼날이 막 치고 모든 기구들이 가서 꽂히고 이런 대여섯 가지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 대개가 정치범이나 전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참혹한 그런 최악의 고문의 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인과 전범과 살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은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삭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개입은 하나님을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무당 백수나 또는 가짜 목사들 그런 데 가서 참여해서 악의 근원을 만들고 거기서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지 오래된 종이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도 큰 악입니다. 이미 하나님 버려버린 종이 가서 무슨 자기 세상 일 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투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사울에게 사무엘이 당신은 그것 갈 끌고 온 게 무엇입니까? 이미 아멜렉 전투에서 거기에서 나온 모든 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끌고 오니까 그때 사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길갈에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사무엘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바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뻔뻔스럽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진멸하기를 싫어하고 그중 살찐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 제사나 그 살찐 짐승이 좋아하겠냐 이런 뜻이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면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같은 제사장에게 참 그 왕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으로 세운 왕이나 대통령을 뭐 내쫓고 뭐 이것은 그것은 하나님한테 정맞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교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나 선교관들은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같이 하나님과 영이 교류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베푸니까 저 사람들이 몰려가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마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영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를 빙자하여 거짓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세상은 더욱 가증스러워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 제사장이 아닌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455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세상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45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